지식이 부족하면 절대로 우수한 분별을 할 수 없다. 우수하게 세상을 볼 수도 없고 우수한 답을 만질 수가 전혀 없다. 이게 지식의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질량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물질 세상에 사는 우리로서는 질량이 안 만져지지만 이것은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다. 엄청나게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물질 에너지는 비물질 에너지를 운용할 수 없고 비물질 에너지는 물질을 운용한다. 요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도 비물질 에너지고 이 비물질 에너지의 질량을 높이는 것은 지식, 비물질 에너지다. 지식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가 빚어낸 에너지다. 계속 조상들이 윤회하면서 시대시대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이걸 전부 다 정리해놓은 에너지가 지식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습득하지 못하고 우리가 챙기지 못하면 너의 영혼의 밀도는 높아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하는 이런 것들은 내 습관을 바르게 잡는 것이고 맑게 하는 것이다. 육신도 아주 질이 좋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육신이 아무리 질이 좋고 영적인 이게 기운이 맑아도 질량을 높이지 않으면 지혜로운 답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련은 해야 된다. 왜? 이 육신을 바르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질이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질이 좋을 때 이 육신도 질이 좋아야 영적인 것도 맑아지고 영적인 이 질량이 좋아져야 이 육신을 이게 활용을 해서 세상에 사는 질량이 좋아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식은 그만큼 밀도를 올리지 않고 단전 호흡을 하고 명상만 바르게 하면은 깨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영통할 수 있습니다. 영을 통할 수 있다. 왜?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운용이 잘 되면 영통하기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통은 신들하고 그러니까 이 영혼신 신들하고 결합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다. 이런 거죠. 자연의 기운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다.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주파수를 연결할 수 있는 너 상태가 좋아졌다. 이런 거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주파수를 아무리 연결을 하고 신이 니한테 연결되어 있더라도 이 힘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 네 실력으로 해야 된다. 천하 대신이 니한테 연결을 하고 하느님이 너하고 직접 연결을 했더라도 이 힘을 가지고도 지식의 질량의 밀도가 작으면 같이 연결하고 있는 것밖에 없지 너는 그걸 바르게 쓸 수가 없다. 내가 대통령을 내하고 친구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데 네 지식의 질량이 작아서 세상을 보지 못한다면 대통령을 바르게 운용할 수가 없다. 그 힘이 있는데도 쓸 수가 없다. 내 친구가 장관인데 친구로서 그냥 있다 이거죠. 그래 놓고 누구 이야기하면 내 친구라 그래. 네 친구가 장관인데 넌 왜 그렇게 사니? 친구를 바르게 운용을 하고 바르게 써서 그 힘을 쓸 수가 없다. 왜? 지식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검덩어리를 주어도 네가 이걸 들고 있고 저쪽에 창고에 이어놓고 장가를 놔도 못 쓴다. 왜? 지식의 질량이 작아서 어떻게 쓸 줄 모른다. 네한테 아주 좋은 부인을 줘도 네가 지식이 약해갖고 이 부인을 바르게 못 쓴다.
활용치 못한다. 내가 남편을 엄청나게 질 좋은 걸 줬는데도 내 질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걸 활용치를 못 해갖고 빚을 못 낸다. 아무리 좋은 재물을 주더라도 아주 많은 재물을 줘도 눈 들고 있다가 지식의 질량과 생각의 질량이 약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모자라서 누구한테 다 뺏기고 없어진다. 절대로 우리 지식의 질량이 모자라면 내한테 집을 줘도 내가 이걸 운용할 수 없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지식의 질량이 모자라는데 네한테 한금을 줘도 네게 안 되니까 줄 수가 없다. 이제부터는 배워야 됩니다. 갖추어야만 돼. 그것도 일반 지식을 갖추어서는 안 됩니다. 밀도 있는 지식. 인자는 진리의 법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지 우리가 수련한다라고 네가 뭐 어떻게 갖고 깨친다 이런 것들은 잘못 알고 있는 정보다. 영통은 일어날 수 있는데 네가 영통 일어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 네가 모른다면 그게 사로잡히 갖고 너는 귀신한테 평생 동안 끄달리 다니다가 죽어야 된다. 메시지가 오는데 메시지는 쓸 줄을 모르고 계속 메시지 받다가 죽어야 돼. 못 쓴다 이 말이죠. 하늘에서 네한테 메시지를 주면 어떨 것이냐. 영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쓸 줄을 모르니까 계속 메시지 오고 누구한테 말하다가 또 메시지 받다가 이야기하다가 이게 춤추다가 죽어야 돼. 네 인생 끝나는 게라. 무언가 좋은 걸 내한테 주기를 바라지 말고 니를 갖추어라. 니를 갖추면 한 글을 줘도 빛나게 써가지고 니를 발전시킬 수 있느니라. 우리 국민들은 이제부터는 인류의 지도자 국민이 되려면 무식해갖고는 안 된다. 갖추어야 된다. 내가 잘 살려면 갖추어야 된다. 내가 갖추지 않고 지식이 모자란데 잘 사는 방법은 절대 이 나라에 존재할 수가 없다. 인류에도 그것이 되지 않는다. 이제부터. 이게 후천시대입니다. 정법시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내가 학교를 안 다니서도 이 진리의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법문을 해줍니다. 이 강의를 해줘. 강의는 엄청나게 우수한 질량의 공부예요. 강의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는 책으로 공부를 하지만 대학을 가면 교수님한테 강의 듣는데 얼마씩 지불하는 거예요. 강의. 1년에 강의를 몇 번 듣는데 얼마를 지불하는 겁니다. 책은 네 알아서 보든지 말든지 하고 강의라는 것은 엄청나게 질량 있는 공부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인자는 이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어떤 이게 교회도 절에도 이 인류의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강의를 만껏 해가지고 누구든지 인류에 전부 다 접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질량의 강의를 지금 쏟아내는데 이것이 이제 온 국민이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지금 이제 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걸 갖추면서 이제 인류에 이것이 퍼져나갈 것이고 인류에 이걸 찾으러 들어옵니다. 이제 세상에는 1한 3이 있고 2한 3이 있는데 3대 7의 법칙으로 70%는 1한 3을 사는 것이고 30%는 2한 3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다. 후천시대가 오는 것은 30% 이게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선천시대는 70%를 이루어 놓은 것이고 후천시대는 30%를 이제 우리 진짜로 사람이 살아야 될 이제 이 세상을 만나는 것이다. 이때는 새로운 공부가 나와야 되고
이게 이양 삶을 살기 위해서 이단 동안 이때까지 윤회를 하고 우리 조상님들이 한이 맺히게끔 윤회를 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한 삶을 열기 위해서. 그게 오늘날의 우리 후손들입니다. 이제 이한 삶을 우리가 열어나갈 때 민족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한 삶의 정법을 이 세상에 열고 나갈 때 이때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명을 이루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가 살아나가는데 초석을 놓고 가는 거다. 그게 홍익인간 일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련을 한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밀도가 작은 사람이 수련하는 거하고 내 밀도를 갖추어서 수련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내가 모지는 지식부터 갖추어라. 강의부터 먼저 쭉 듣고 내가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내 주위에 관계하는 이 사람들의 소통하는 이런 에너지들부터 갖추어가지고 이 사람들과 너무 즐거운 일이 막 일어나고 아주 재밌을 때 수련해라. 내가 수련 다 시켜줄 테니까 그때는 엄청나게 우리가 충만해진다. 모든 병도 다 다스릴 것이고 모든 삶에 있는 어려움도 전부 다 풀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거니까 아무 걱정을 하지 말고 정법 강의부터 먼저 듣고 내 에너지 질량을 밀도를 높여라. 이해됩니까? 예.